안녕하세요. 뉴스앤뉴스 MC 황혜준, MC 오은규입니다. 2월엔 정말 청소년들에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해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분들은 모의고사도 보았을 것이고, 또 특히 현충일과 6.25전쟁일 등이 있는 호국보훈의 날이 바로 6월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며칠 전 있었던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해 조기개항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황혜준 MC도 현충일에 조기개항 하셨나요? 네, 저 역시도 집에서 조기개항을 하여 소소하게나마 현충일을 기념하였는데요. 이처럼 이번 6월은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애국심을 가지게 되는 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처럼 정말 뜻깊은 일들로 가득한 2021년 6월에도 경기도 내 흥미로운 학교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혜준 MC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황혜준 MC 이름을 알고 있나요? 글쎄요,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은 있긴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까지는 모르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도 아마 제 이름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전교생의 이름을 모두 외워서 불러주시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1학년부터 6학년 전교생을요? 네, 등교할 때 교문에서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모두 불러주시는 선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임지연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와,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시고 또 한 명 한 명 친절히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에서 정말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저한테 이런 교장 선생님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 오은교 MC는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나요? 네, 저는 영상문학반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짧은 소설을 읽고 여러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데요. 저의 동아리 외에 다른 학교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군요. 저 역시도 교내 방송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초등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동아리라고 합니다. 이 특별한 동아리가 있는 정배초등학교로 양희성 리포터가 출동했습니다. 갑자기 농구도 하고 싶고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싶은데요? 전학년이 함께하는 동아리라 더 의미도 있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농구하는 모습이 부러운데요.
코로나 시대에 외부 활동도 많이 어려운데 요즘 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운동회 하면 계주도 있고 줄다리기도 하면서 친구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전교생이 모두 함께 즐겁게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 비대면 스포츠 활동을 하는 화성 반송중학교의 이시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그 현장 가보시죠. 이시연 리포터 잘 보았습니다. 양희성 리포터가 취재한 정배초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화성 반송중학교에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공통점이요? 뭘까? 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점 맞나요? 정답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과 여러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도적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사춘기란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오은교 MC도 저번 1차 온라인 토론회 진행을 맡으셨었다고 했는데 어땠나요? 네, 저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뜻깊었는데요. 과연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어땠을지 그 뜨거운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주제가 주제인 만큼 대상자분들이 모두 중2라는 사실. 토론에 함께할 중2 토론자를 소개합니다. 어른들은 왜 다 저희와 같은 시기를 거쳐왔는데 중2병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처음에 만나뵐 때 제 나이가 중2라고 말씀드리면 모두 중2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모님과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다 자라온 세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틀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고 놀고 싶은 마음과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이 맞물린 과정이라 중2병이라는 시기가 누구한테는 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중2병을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2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2병도 사춘기와 겹치면서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게 자꾸 무심코 화를 내게 돼가지고 우선 부모님과는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마찰이 생겼고 그러면서 서로 조금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반항심이 커져서 물건도 던지고 기소거를 사용하는 등 사회적 여성성을 벗고 싶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게 잘랐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곧 터질 듯한 여드름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2를 걸음마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음마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방황하지 않는 자는 길을 잃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병이 절대 아니며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2병이 다시 또 크게 올까봐 걱정하시고 계세요. 가족 회의 또는 꾸준한 대화를 많이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잠깐 시간을 갖고 만약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끝까지 해보라고 그저 물 흐르듯 재미있게 살 계획이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들이 다른 친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좀 고마웠어요. 네, 뜻깊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은교 MC는 이 흔히 말하는 중2병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네, 중2 친구들 보고 보통 중2병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중2이지만 저를 잘 제어하면서 슬기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2 친구들도 중2병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중2병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손님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이번 초대 손님도 중2라고 하는데요. 이시연 리포터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재하셨던 스포츠클럽 영상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촬영 방식을 사용하셨던데 그 촬영 방식 어땠나요? 제가 이번에 사용한 촬영 방식은 브이로그 형식이었는데요. 직접 유튜버가 된 느낌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처음으로 브이로그 형식으로 취재를 도전하신 거잖아요. 네. 그 취재 도중에 조금은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제가 4월 달에는 재보궐선거를 취재를 하였고요. 5월 달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취재를 하였어요. 근데 이게 둘 다 분위기가 밝은 부분이 아닌 어두운 부분이어서 사실은 많이 걱정을 하였는데 그것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서 그리고 이건 비대면 스포츠클럽도 해도 되는 밝은 부분이어서 조금은 걱정이 되었지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는데 이 스포츠 종목들을 학생들이 잘 참여했나요? 네, 제가 종목을 본 거는 저글링 그리고 컬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재밌고 열정적이게 참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스포츠 클럽을 하는 학교 안에서도 반송중학교는 특히 다양한 종목을 시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종목 중에서도 친구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응원했던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저글링이 제일 기억이 나는데요. 저글링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연습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응원도 열심히 해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글링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취재를 하면서 방송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비하인드 씬이나 뭔가 편집된 부분,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인터뷰를 했을 때 저글링 하는 학생 굉장히 열심히 하였거든요. 저글링을 엄청 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편집이 된 것 같아서 아쉽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스포츠클럽 취재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느꼈던 조금은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하고 싶은 취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우선 아쉬웠던 점은 처음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떨리고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이 시험 리포터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취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취재할 리포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희 경기도 교육청 이제 리포터가 20명이 되는데요. 그런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각자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촬영 방식 그리고 나만의 촬영을 만들어서 하는 리포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리포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시연 리포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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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리포팅을 보여준 임지연, 양희성 리포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스튜디오까지 나와서 유쾌한 인터뷰 해주신 이시연 리포터 감사합니다. 뉴스앤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MC 오은교, MC 황혜준이었습니다. 안녕!